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영범입니다. 새벽 4시 한반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오늘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에 위치한 한계를 동반한 전리저기압 영향을 받겠으나 약하겠고,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단파골은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남부지방의 지상저기압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기압골 후면에 있는 기압능의 영향을 모레까지 받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중부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수빈역에 들겠고, 내일은 중국 북동지역에서 동진하는 전리저기압이 회전하면서 생성된 단파골의 영향으로 낮 한때 서울 경기 지역은 수빈역에 들겠습니다. 모레는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남부와 북부지방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전면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남남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능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 경기, 강원도 영서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